두 번째 과제. 예, 마지막으로 출전 선수 127번 천종원 선수입니다. 네, 천종원 선수. 아, 기대되는 신인데요. 두 번째 과제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바로 전 선수가 그 전에 군대를 가기 전에 네. 최고의 볼더링 성적을 내는 선수였다라고 하면 네.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성적을 내는 천종원 선수이기 때문에 이 가장 어려운 2번 루트 과제를 천종원 선수가 어떻게 풀어낼지 지금 한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네. 또 천종원 선수는 지금 선수들 중에 가장 슬로프 홀드를 잘 잡는다라고 하는 네.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 루트는 네, 기대해볼 만하겠네요. 네. 네, 천종원 선수 이제 두 번째 시도인데요. 역시 루트를 간파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월드컵 경험이 네. 어리지만 많고 월드컵에서 지금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거 성적들이 네. 이번 경기에도 네, 네. 많은 도움을 네. 줄 거예요. 아, 네. 아, 정말 두 번째 과제가 만만치 않네요. 네. 또 여기서 너무 많은 힘을 소진하게 되면은 앞으로 있을 과제를 또 풀어나가는데 체력 안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네. 네, 천종원 선수 다시 이제 홀드를 어떻게 가야 할지를 네, 다시 보고 있어요. 네, 절대 뭐 서두를 필요는 없죠. 그렇죠. 지금 천종원 선수는 두 번째, 첫 번째나 두 번째 시도만에 다 보너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서두를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. 네. 자신이 경기를 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좋은 성적이 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보너스 홀드까지 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. 또 지금 보시면은 유일하게 지금 저 보너스 홀드가 붙어있는 볼륨 홀드에 두 손을 모은 선수고요. 네. 다른 선수들보다는 슬로프 홀드를 확실히 잡는 능력은 뛰어난 네. 것 같습니다. 이번 루트들의 특징이 이런 슬로퍼 홀드들이 연속으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에서는 천종원 선수가 아주 장점이겠네요. 네, 그렇죠. 네, 천종원 선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마지막 시도 될 것 같은데 아, 지금 네. 호응을 네. 네, 지금 유도하는데요. 이런 응원의 소리가 또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. 자, 큰 힘이 되는데 네. 또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박수치는 거에 조금 네. 인색한 부분이 있어서 선수들이 큰 네. 힘을 낼 수 있을 때는 박수도 네. 많이 쳐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아,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좋아. 힘을 낼 때 조금 네. 아쉬운 부분입니다. 아, 천종원 선수도 두 번째 과제는 네. 아, 성공을 하지 못하고 종료를 했습니다.